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 차는 상당히 더럽습니다. 차를 사고 나서 지금까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세차를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와중에 손쉽게 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밖에 외관보다는 안에 실내 세차를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차 내부 시트 모든 곳에다가 거품을 그냥 막 뿌려버려. 그런 다음에 이상한 걸로 막 문질른 다음에 그냥 싹 닦아내면은 그 거품이 사라라라라 마르고 사라지면서 뭐 가죽이면 가죽 천이면 천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닦인다는 마법 같은 제품을 보았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슈퍼 폼폼 클리너 리뷰입니다. JJ TV 구독 리즈. 그렇습니다. JJ의 리얼 리뷰 오늘은 하얀 거품들로 차를 싹 깔끔하게 닦아준다는 바로 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광고를 보면은 거품을 차에다가 그냥 막 그냥 싸질러 버리거든요. 이제 닦으면은 이제 증발이 금방 되고 그게 이제 깨끗함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이게 되면은 실내 세차가 상당히 편해지는 제품인데 안 된다면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차가 바로 제 차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전에 보셨을 텐데요 바로 레이. 일단 뭐 외관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더러운 네 아주 꼬질꼬질한 모습을 자랑하는 저의 차입니다. 일단 한 바퀴 다 돌아보세요. 외관부터 이거는 뭐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손자국 찍힌 거 보세요. 얼마나 안 닦았으면은 이걸 참 진짜 자랑이라고 얘기한다 그치? 아 갑시다. 자 이쪽도 나쁘진 않게 더럽습니다. 네. 만만치 않게 더럽다는 얘기죠. 차 외관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차 내부입니다. 내부는 얼마나 더 더러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보도록 합시다. 근데 제가 일단 그 차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있어서 이놈이 이렇게 지저분한 놈이구나 라고 겉에만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무튼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차 타고 움직이고 바로 내려서 일하러 막 뛰어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더러워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자 우리 춤추는 팬더 찍어주세요. 네. 춤추는 팬더 옆에도 여기 보시면은 먼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제가 깨끗해지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싹 하면은 손에 먼지가 크 대단합니다. 대단한 차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차다 대단한 차다. 뒤쪽은 제가 요즘에 운동을 가고 헬스장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You what? 운동하려고 신발 벗어놓고 이런 기회에 겸사겸사 청소하는 거죠 뭐. 네. 여러분 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진짜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아! 아 뚜껑 닫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실내 세차 하긴 해야 돼요. 대청소를 해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 차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광고에서 나온 거 보면요 반을 딱 가려놓고 반에만 요거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닦아요. 예, 그리고 반은 안 닦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은 정말 전과 후에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페인트를 살 때 쓰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비닐이 씌어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반을 붙여 놓으면은 경계선 밖으로는 이 폼폼 클리너가 넘어갈 수 없는 구조의 테이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가려놓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자 이렇게 딱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만 폼폼 클리너로 한번 닦아 볼게요. 사용 방법 1. 사용 전에 제품을 흔들어 세척할 표면으로부터 15cm에서 20cm 거리에 살포하십시오. 살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흔들어주고 15cm에서 20cm 거리. 자 갈게요. 1, 2, 3. 아 이거 괜찮은가 근데? 이거 거품 다 날아가는 거겠죠? 거품이 뭐 엄청나
오, 냄새는 일단 세차장 냄새가 나요. 뭔가 세차가 되는 느낌이야. 근데 일단 이게 전과 후에 그 극명한 차이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스텝 2. 세척할 표면에 분이라 균일하게 도포한 후 2-3분 기다리시면 세제가 얼룩에 침투합니다. 자, 지금부터 3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톱워치 3분 시작. 따단, 지났습니다. 오케이, 사용 방법 3번. 상단에 브러쉬 또는 스펀지 또는 천으로 문질러 닦은 다음에 마른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좋습니다. 이게 브러쉬가 또 뚜껑에 달려있거든요. 요 브러쉬로 한번 박박박박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뭔가 이게 되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면서 닦아내는 듯한 느낌은 나거든요. 거품이 이렇게 아직 있어가지고 모르긴 하겠는데 닦이는 게 육안으로 막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 손쉽게 닦는 게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도 깨끗하게 닦이면 인정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아내라고 오늘 아침까지 수건이었던 걸레예요.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닦아봅시다. 이게 때가 나오면은 걸레에 묻으면서 걸레가 더러워지는 게 보이겠죠? 오! 오! 지금 확실히 뭔가 조금 작용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되게 더러워졌어 걸레가. 해볼게요. 진짜 닦이긴 닦이는 건가 봐. 닦이긴 닦이는데 완전히 손쉽고 간편하진 않다. 자, 그렇다면 광고에서 나온 대로 반을 긋고 뿌린 쪽만 깨끗해졌을지 지금부터 안 뿌린 쪽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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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와, 확실히 깨끗해졌네.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소리야, 여기 좀 이렇게. 여기 거기는 이제 구멍 안에 까맣게 이렇게 먼지가 끼어있는 게 보여요. 근데 폼폼 클리너를 한쪽은 비교적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와, 이 정도면 광고대로 돼요. 진짜로 됩니다. 다만 이거 닦아낼 때 쉽지는 않다. 그 정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실내 세차 막 불려서 막 뭔가 막 스팀으로 싸서 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묵은 때에는 어떨지. 자, 이 묵은 때들에도 역시나 똑같이 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흔들어주고 15cm에서 20cm. 진짜 여러분, 이게 냄새가 어떠냐면은 그 자동 세차 들어갈 때 그 버블 뿌릴 때 나는 그 냄새 있죠. 그 냄새랑 굉장히 흡사해요. 4시 47분. 현재 시각 4시 50분. 닦아보겠습니다. 묵은 때는 애매한데요. 보세요, 이렇게 변색이 된 부분까지 뭔가 복원을 시켜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묵은 때가 아니고 변색이 됐나봐요. 얼룩덜룩한 거 어느 정도는 잡혔습니다. 깨끗해지긴 했어요. 때를 제거해주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더러워진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걸로 화내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치? 닦이긴 한다. 자, 하지만 천에다가 했을 때는 어떨지 지금부터 천장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관문, 과연 가죽이 아니고 플라스틱이 아닌 천에는 어떨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되면은 제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 부분 요 천으로 돼가지고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닦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커버를 해준다면은 곰팡이까지 제거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누덕누덕한 요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까맣게 묵은 부분들 있거든요. 이런 때가 묻은 부분들, 요런 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솔직히 그냥 하려면 실내 클리닝 스팀으로 해서 쫙 다 뽑아주는 그걸 맡기면은 돈이 뭐 10만원, 20만원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우습게. 근데 이거 만 얼마짜리로 되면은 기적같은 현상이죠. 이 정도면. 오케이. 자, 이제 3분이 지난 것 같으니 지금부터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위에 하기 힘든데 이거. 아, 진짜, 아이, 좀, 그만해. 여름이 다 왔는데, 눈이 내리고, 아, 해. 아, 아, 야, 야! 확실한 건 쉽진 않습니다. 지워지긴 지워지는 것 같은데? 야, 씨. 어, 엄마. 여보, 이거야. 좋은 세제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세제 맞는 것 같아요. 여보, 지금 일단 누런 것들이 엄청 빡빡 문질렀을 때, 네,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문질르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빡빡 땀을 삘삘 흘리면서. 요렇게 문질렀을 때 지워집니다. 아까 그 노란 애들 싹 다 없어졌어. 그 노란 녀석들 싹 다 없어졌어요. 여기 살짝 희미하게 남아있긴 한데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됐거든요. 이거 닦이면은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아, 제가 일단 약속은 드렸으니까 슈퍼 퐁퐁 클리너 진짜로 괜찮은 제품이고 진짜로 운동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천 시트에도 지워지긴 하네요. 진짜 지워지네. 실내 클리닝만큼 깨끗해지진 않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가성비 나쁘지 않다. 자, 그래, 어차피 한 김에 다 닦자. 그냥 다 닦어 네, 오늘은 이렇게 차를 네, 오늘은 이렇게 근데 그 딴 데 가서 다시 네, 오늘은 이렇게 거품을 일으켜서 세차를 도와준다는 슈퍼 폼폼 클리너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클리너의 최종적인 총평을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실내 세차를 할 때 바가지에 물을 떠서 뭐 세제를 풀어놓고 스펀지로 막 쫙쫙 짜면서 닦고 짜고 닦고 짜고 물 묻히고 닦고 이런 불편한 프로세스들을 이거 하나로 끝내준다는 것은 정말 간편하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스펀지 사고 뭐 바구니 사고 수세미 사고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거보다 살짝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프로세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땀 흘리면서 차를 열심히 닦으실 힘이 있으신 분께는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신박하고 마법 같은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